네,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동시성에 대한 얘기. 동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Simultaneity. 어떤 이제 정지좌표계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운동좌표계를 S'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X'은 이제 감마의 X-베타CT 그리고 이제 T'은 감마의 T-C분의 베타X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정지좌표계에서 동시 이제 정지좌표계에서 동시라고 하는 얘기는 요 시간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imultaneous event in S. 그러니까 정지좌표계에서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t가 0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길이 어떤 물체의 길이가 우리가 델타 x라고 얘기를 하면요. 측정을 할수 있게 물체 길이 델타 x 플라임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델타 t가 0이니까 이 감마 델타 x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시간은 요 밑에 식에서 델타 t 플라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델타 t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감마 위에 c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예, 델타 x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t가 0인데 여기서 보면은 델타 t는 0이 아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정지좌표계에서는 얘가 동시에 그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좌표계에서는 그게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델타 x를 뭐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얘기하고요. 델타 x 플라임도 x2 플라임 마이너스 x1 플라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옐로서 어떤 이제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고 여기를 x1, x2라고 합시다. 여기는 근데 이제 기차가 여기서는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x1 플라임, x2 플라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번개가 여기에 동시에 쾅 쳤어요. 번개가 동시에 쾅 쳤으면은 이건 동시죠. 델타 t가 0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요 델타 t가 0일 적에 델타 t가 0일 적에 요 델타 x 플라임 델타 x 플라임은 이것처럼 이제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여기 생겨나는 거죠. 그럼 길이가 줄어들고 여기서 델타 t 플라임 c 델타 t 플라임이 마이너스 베타 감마에다가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c T2-T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X 원래는 이제 정지좌표계에서 요 X2-X1 요게 지금 이 플러스죠. 근데 시간은 지금 마이너스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얘가 음수가 돼 버렸어요.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T2보다는 T1이 이제 어그 T1이 크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저 발생되는 게요 T2가 더 먼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칠 적에 요 앞에 거가 먼저 쾅 치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지하고 있을 적에는 그 번개가 동시에 쳤다고 하면 운동하고 있을 적에는 요그 앞에가 번개가 더어 먼저 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지좌표계에서는 동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운동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동시성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 동시성에 대한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걸 사고실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게단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단켄이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단켄 익스페리먼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똑같이 이제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그 X1, X2 이만큼의 차가 있고요.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이 주차장의 크기도 여기가 이제 X1, X2 똑같습니다. 이제 크기가. 크기가 똑같아서 주차장에 차가 딱 들어갈 정도의 그 크기만 돼요. 그리고 여기 1번, 2번,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차가 빨리 달리는데 이 문,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이 열리냐면요. 요 앞문이 여기를 X, 요첫 번째 문을 도달하면은 문이 탁 열려요. 그럼 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뒷문이, 물론 앞문이 여기를 만나면 열립니다. 그리고 요 뒤에 꼬리가 여기를 나오면은 이게 닫혀요. 뒤에 꼬리가 여기를 그요 2번을 나오면 여기도 닫히고. 그래서 들어갈 때 탁 열리고 나오면서 이게 탁 닫히고 탁 닫히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달릴 적에 이 자동차가 요 주차장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만그어 자동 저기 주차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주차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자동차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 여기가 자동차가 그 길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얘가 났을 때 1번 문이 열리죠. 1번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이렇게 차의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요 앞에 그 차의 앞부분이 뒷문에 닿기 전입니다. 자동차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뒤에 꼬리가 먼저 요 1번 문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1번 문이 개방되고, 1번 문이 닫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머리가 2번 문에 도착을 해서 이제 2번 문이 열리죠. 2번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 닫히고. 근데 정지했을 적에는 이제 정지했을 적에 얘기를 안 했네요. 정지 시에는 그 1번 문 열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이, 이게 그 길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정지시가 아니라 천천히, 서행시. 서행시. 이제 빛의 속도에 비해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좀 빛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달릴 적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번 문이 열리고 쭉 났을 때 2번 문이 열리는 거랑 1번 문이 닫히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얘가 그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2번 문이 열리면서 1번 문이 동시에 닫히고 통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 닫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주차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의 길이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1번 문이 열리고 그 자동차 앞면이 2번 문에 닫기도 전에 1번 문이 닫히죠. 그 다음에 2번 문이 열리고 2번 문 닫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차의 입장. 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쭉 가다가 일단은 뭐 1번 문이 열리겠죠, 먼저. 1번 문이 열리는데 그차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나한테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주차장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쭉 가다가 문이 열리죠. 1번 문이 열리죠. 갔는데 2번 문이 열리죠. 2번 문이 열려요. 그럼 2번 문이 열렸는데 1번 문이 닫혀야 되는데 꼬리가 아직 그 1번 문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주차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직 1번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1번 문이 닫히죠. 그리고 이제 2번 문 닫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주차장 입장에서는 여기 1번 문이 닫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2번 문이 열리는 사건이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차 입장에서는 2번 문이 열리는 게 먼저 일어나고 1번 문이 닫히는 게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동시성의 문제가 생긴다. 동시라고 여기 정지 시에는 2번 문하고 1번 문이 이제 동시에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서행할 때는 동시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할 때는 주차장의 입장이랑 차의 입장이랑 동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시성의 문제입니다.